바랍니다. 곧 공식이 시작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가 또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립은 서로에게 족쇄이지만 평화는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 줄 것입니다. 담대한 의지로 우리 함께 갑시다.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그럼 이제 동장군이 드디어 이 한반도를 지금 완전히 장악을 했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 26일 북한 측의 이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 연결하는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장관급 행사로 열렸는데요.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이 자리에서 그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뭐 담대히 가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한마디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측도 좀 담대하게 자신들과 협력을 하자, 이런 정치적 공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행사에서 또 그 통일부 공동취재단의 어떤 북측 취재, 그래서 좀 해프닝성의 이제 논란이 또 빚어졌습니다. 김윤혁 부상의 이제 그 착공사 내용을 이제 그 시끄러운 과정에서 그 공동취재단의 기자가 그 받아치거나 이제 그 수기로 그게 적게 되는데, 보통의 이제 행사라면 그 우리 뭐 그 관계, 정부 관계자나 당국자가 이제 원고를 미리 이제 그 취재 목적에서 제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번 행사에서 북측의 어떤 그 착공사 내용을 미리 해당 기자가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 들은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표현이 그 김윤혁 부상의 이제 착공사인데요.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의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착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시끄러운 과정, 잘 안 들리는 과정, 또 이제 뭐 이런 과정에서 통일 열망이 이제 통일 연방이라는 표현으로 공동취재단의 취재 내용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졌고, 이제 그 내용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통일 연방 하면은 우리가 흔히 북한의 이제 고려 뭐 연방 이제 통일 방안을 이제 떠올리는 그런 분들도 우리 남측에서는 꽤 있는데요. 자, 그런 어떤 이때 상상력이 가미된 이런 논란이 이제 불거졌던 겁니다. 통일부가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그 뒤이어서 나중에 이제 착공사 그 원문을 이제 배포를 하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이미 뭐 보도는 상당 부분 그런 논란의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보도가 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매체들이 통일부가 뒷북 수습에 나섰다라고 약간 그 취재 과정에서 어려움에 대한 어떤 감정 섞인 표현도 기사에 이제 담겼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해프닝인데요. 그러나 그 통일 연방 논란은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는 좀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에 여전히 어떤 북한의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려를 하고 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런 정서가 일각에 상당히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당장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의식이기 때문에 당장에 부식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언론이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연상이 되는, 또 그런 쪽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을 짓는 보도를 할 때에는 전후 사정을 전체적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보도를 했어야 좀 더
책임 있는 언론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아무튼 그런 논란, 사실 지금 남과 북이 통일 방안을 논의할 단계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아니죠. 이제 막 연결을 짓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뭐 통일 방안을 뭐 물밑에서 협의를 했다 이런 쪽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지나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관련해서 통일부의 뒤늦은 대처도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논란이 이렇게 크게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라면 즉각적으로 캐치해서 관련 내용들을 기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처를 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됐다면 이런 뭐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란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금주에 이제 미국 국무부 또 이제 우리 외교부 또 이제 통일부 각각 뭐 여러 가지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출간 발간물들의 어떤 배포 공개 같은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자, 미국 국무부가 발간하는 지역 전략 보고서 또 이제 외교부 산하의 국립외교원이죠. 그 외교안보연구소의 내년 전망 보고서 등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뭐 그간의 기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그러한 비핵화의 목표를 장기적으로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단기적으로 어떤 북한 핵의 동결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 추구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협상의 전반적인 태도와 기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내년도에도 북미 간의 이제 종전 선언과 제재 완화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어떤 북한의 경제 개발 이후 전망을 놓고 내년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경제 개발에서 상당히 이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투자하는 그 자원 배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리더십의 시험대에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통계청이 밝힌 북측의 경제 성장은 -3%라고 이제 하죠. 북한의 그 내년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그동안의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매진한 어떤 기조를 밝혀놓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어깨 경제 개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 개발에 대한 어떤 확실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통일부가 내놓은 북한의 권력지도 또 이제 인물 관련해서 계속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자들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새롭게 알려진 뭐 팩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언론에 따르면 이제 고위 경제 관련인 한광상이 지난 4월부터 재정경리부장으로 이제 복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들 보도를 했는데요. 자, 재정경리부장이라고 하면 이제 북한의 전체 국가의 어떤 금고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제 요직이라고 합니다. 자, 한광상의 경우에 2015년에 일부 숙청설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통일부 자료에서는 지난 4월부터 복귀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 건재가 확인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국내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김일성 주석의 둘째 부인 김성애 씨가 이제 최근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었죠. 근데 이번 통일부 발간문에는 김성애가 2014년에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자, 통일부에서는 당시 그 보도가 나왔을 때 통일부 대변인이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북쪽에 김성애 사망과 관련한 동향이 있다. 자, 그 설명을 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통일부의 공식 자료에는 또 2014년에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또 확인이 되고 있다. 자, 이 부분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뭐 정부가 좀 일관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었으면 언론 보도도 이렇게 널뛰듯 하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요지경이 또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실제 나이를 놓고 통일부의 자료에는 작년에
팩트 확인이 안 됐다고 하면서 연도 이상이다. 그래서 87년, 88년, 89년설 가능성을 그냥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 자료에는 그가 1988년생임을 이제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북한에 관련한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자료죠. 어떤 논쟁의 아주 첨예한 논쟁의 팩트의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논쟁의 지점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의 나이라든가 또는 특정 인물들의 어떤 직책에 오르는 그런 여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넓디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우리 매체들이 통일부의 어떤 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거나 또는 이외에 한정된 취재원을 통한 제한된 취재에서 일부 보도는 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보로 확인돼서 뒤에 저거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언론들은 정부가 전에 밝혔을 때는 이러했는데 이번엔 또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바꾼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팩트를 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책임에서도 조금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완전히 정부 쪽에 전가할 수는 또 없는 거죠. 바야흐로 이제 남북 간의 어떤 화해 물꼬를 트는 대전환의 시기를 이제 맞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한껏 고조된 그런 상황이죠. 특히 북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측을 향해서 담대하게 민족의 공생, 협력을 논하자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세, 압박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무슨 대단한 논쟁적인 팩트일 수도 없는 특정 인물의 나이나 뭐 사망 시점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깜깜이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대북 취재 환경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언론인으로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저는 빗장을 단단히 걸어잠그고 있는 북측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취재 공간 그리고 적어도 팩트 체크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공보 기능 어떤 그런 공보 기능을 갖추는 건 대외적으로 북이 정상 국가로 향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결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통일 연방 논란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정보의 통제는 궁금증과 의혹을 낳고 또 그 이면에 두려움과 불신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자, 통일 열망이 통일 연방으로 탈바꿈해서 이제 법석을 떤 것도 총극이지만 그러한 총극을 가능하게 했던 기본 원인을 제공한 건 누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과 북의 어떤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정책 이반자들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먼저 풀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러한 저희 짧은 생각을 해봤습니다.